일본에서 우리 K-POP 뜨거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수들이 잇따라 일본에 진출하고 특히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부도칸에서 열린 한국 걸그룹의 콘서트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지 불과 2년 정도지만 만석이 넘는 자리가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걸그룹 외에 솔로 가수들의 일본 진출도 최근 두드러집니다. 가창력은 기본이고 언어까지 익힌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일본 가요계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한류 팬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K-POP의 기세는 음반 시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한류 열풍 속 일본의 음반 매장에서는 이처럼 K-POP 전용 판매대를 만드는 곳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화 단계로 접어든 K-POP은 한류 팬들의 외연을 넓히며 일본 음악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